오는 6월 1일에 있을 충남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지사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간의 대진표가 형성되며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대선 후보자 자격으로 천안을 찾았던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 언론 배척 문제가 논란이 됐던 가운데 당선 이후 천안과 아산을 찾은 상황에서도 이 모습은 여전해 지역 언론에 대한 당선인과 인수위 측의 태도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산단 대개조 공모 사업에 천안과 아산을 기반으로 한 미래차 소부장 글로벌 허브 구축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천안을 대한민국 축구의 중심으로 만들어줄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습니다. 중도 보수 진영 충남교육감 단일 후보 선정 결과 이병학 후보가 최종 선정돼 본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6월 1일에 있을 충남도지사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각 당에서 경선을 마치고 후보자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현 도지사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이를 탈환하려는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며 본격적인 선거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논산시장 출신의 황명성 예비후보를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누르며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고 삼선 국회의원 출신 김태흠 후보는 박찬우, 김동원 후보와의 경선을 치르고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재선에 나서는 양승조 지사는 자신의 텃밭인 천안을 기반으로 하면서 민선 7기에 진행했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연장과 진행하지 못한 과업에 대한 완수를 목표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저 양승조를 4선의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고 제38대 충남 도지사에 당선시켜 주심으로써 충남의 아들로 굳건히 서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으로써 저 양승조가 충남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게 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삼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중앙당의 출마 요구 등 복합적인 과정 후에 결국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 김태흠 후보는 안희정 양승조로 이어지는 지난 민주당의 도정을 끊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충남 도정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게 대선에 하고 곧바로 이어져서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지금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지금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지방선거가 실패를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충남이 그 윤석열 후보의 고향인데 또 이 대통령이 당선자의 그런 고향에서 또 지방선거를 실패를 보는 부분은 더 큰 뭔가 이 아픔이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선거구사, 선당구사의 그런 충남도 내 선거 중 가장 먼저 주요 대진표가 짜여진 충남도지사 선거에서 웃는 쪽은 누가 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앞서 보도한 양승조 지사와 김태흠 후보의 대결 구도 형성 이후 첫 여론조사도 얼마 전 실시됐는데요. 당초 현직 도지사인 양승조 지사의 우위가 점쳐졌던 가운데 김태흠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소식은 지유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김태현 충남도지사 후보가 후보 확정 후 처음 가진 여론조사에서 양승조 현 도지사에 앞서는 결과를 보여 앞으로의 선거 판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충남 지역 8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태현 후보는 46.2%의 지지로 39.9%를 기록한 양승조 지사에 앞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보수색이 짙은 보령서천 3선 국회의원 출신 김 후보는 남성들과 보수층이 많은 60대 이상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고 반면 양 지사는 20-40대에게서 많은 지지를 얻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지역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이 30.8%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과 첨단 국가산단 조성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선 결과에도 나오듯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34.2%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17.8% 앞선 50.2%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90%와 유선 10%의 자동응답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0%입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지난해 12월과 3월 후보자 신분으로 천안과 아산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 언론에 대한 홀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 충남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지역 언론을 배척하는 모습은 여전했다는 지적입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과 3월 대선 후보자 신분으로 천안 지역을 찾았던 윤석열 당선인. 천안 시민들에게 많은 공약들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던 그이지만 정작 지역 언론들을 마주하는 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된 이후 경호는 청와대 경호처에서 맡도록 돼 있어 지역 언론을 포함한 대다수의 언론들은 근접 취재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내려온 이상 대통령직 인수위나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지역 언론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이나마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달 28일 아산 현충사에서 진행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달해제는 지역 언론이 매년 취재하던 연례 행사였지만 당선인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언론의 취재는 거부됐고 인수위 출입기자단이 풀단을 구성해 진행했습니다. 천안역에서 진행된 GTX-C 노선 천안연결과 관련된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도 지역 언론들은 멀찍이서 윤 당선인의 현장 입장 모습만 지켜봤을 뿐 가까이에서 당선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박상돈 현 시장의 차기 선거 공약으로 선정될 만큼 중요한 지역 현안이었지만 현장에서 지역 언론이 이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입니다. 국가 원수 혹은 이에 준하는 인물에 대한 철저한 경호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역민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고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역 언론과의 스킨십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역 10개 기자협회들이 최근 성명을 낸 이유를 윤석열 당선인과 앞으로 집권할 여당은 뼈저리게 느껴야 할 시점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청남도가 1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의 산단 대개조 공모에 통과하며 천안과 아산 지역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 허브가 구축될 전망인데요.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충남도가 1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에 통과했다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산단 대개조는 산단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조업 혁신, 입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착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 거점 산단 및 연계 산단에 대해 부처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천안 제3 일반 산단, 인주 일반 산단과 아산 테크노빌리 일반 산단, 천안 아산 강소 연구 개발 특구 등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주력 산업은 친환경 자동차 부품이며 연계 산업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입니다. 이번 예비지역 선정에 따라 충남도 산단 대개조 사업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부품 허브 구축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1조 원 규모의 범부처 예산을 집중 지원받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충남도의 고용 유발 효과, 경제 유발 효과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입장명 가산리에 들어설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가 드디어 첫 삽을 뜨며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일원에 세워질 축구종합센터는 45만 1693평방미터 규모로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을 위한 시설과 천안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및 문화여가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178억 원을 투입, 140년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최초로 축구 역사 박물관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이번에 천안에 지어질 축구종합센터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고 완공될 때까지 함께할 예정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오늘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천안시는 지역의 스포츠, 교육, 관광산업 등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 불교사업연합회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거리 행진은 생략한 가운데 진행한 이날 행사에는 천안 불교사업연합회장인 천불사 주지 인경스님을 비롯해 양승조 지사와 박상돈 시장 등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천안 불교사업연합회장인 인경스님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소통과 나눔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면서 시민과 불자들에게 축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는 7월 보령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2022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에 앞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사 대행 용역 중간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축제 및 전시 관련 분야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실행 계획 수립과 행사 대행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해양머드 속에 담긴 인류와 생명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7개 전시관의 구성, 연출 계획과 홍보 이벤트 등 분야별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박람회 기간에는 대천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 K-POP 콘서트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야간 콘서트를 선보여 MZ세대들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박람회 통합 스마트 앱을 개발하여 실시간 교통 및 주차장 상황과 박람회장 인근 맛집, 숙박시설 등 다양한 편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2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는 해양신산업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머드의 미래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서해안권 최초 해양 관련 국제행사로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31일 동안 대천해수욕장 인근에서 개최됩니다. 천안TV 조인욱입니다. 중도 보수진영 충남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이 최근 진행된 가운데 이병화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됐는데요. 김지철 현 교육감의 3선을 막겠다며 단일화를 선언한 중도 보수진영 후보들이 이번에는 그 뜻을 이룰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병학 충남교육감 예비후보가 중도 보수진영 단일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와 리얼미터 등 두 개 기관에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충남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여론조사 결과 이병학 예비후보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이 후보를 비롯해 명로희, 박하식, 조삼례 후보 등이 참여했으며 그 외 순위는 후보들과의 협의하에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충남 도민이 이제 선택해 준 거니까 아무튼 마음이 무겁고 아무튼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책임감이 많이 있지요. 네. 이로써 충남 교육감 선거는 진보 진영 후보를 할 수 있는 김지철 현 교육감을 비롯해 단독 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한 김영춘, 조용정 후보, 중도 보수 단일 후보인 이병학 후보, 남서울대 교수 출신의 김병건 후보 등 5명이 나설 예정입니다. 김지철 현 교육감의 3선을 맡겠다며 단일화를 선언한 중도 보수 진영에서 이번에는 그 뜻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충청남도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홍성군, 예산군과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석환 홍성군수와 황선봉 예산군수가 함께 자리해 내포 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한 내용에 동의하고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지자체 조합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함께 조합을 만드는 첫 사례로 앞으로 지방자치의 성공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앞으로 조합이 설립되면 생활권 내 행정을 일원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을 함께 대응하며 충남 혁신도시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며 후속 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성저 수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던 성성 물빛 호수공원이 드디어 천안 시민에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곳에 대해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 시민들의 도심 속 생태 휴식공간이 될 성성 호수공원이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이번에 개방된 공원은 어린이 생태교육 및 체험이 가능한 방문자센터와 잔디마당, 숲놀이터, 피크닉장, 생태체험숲, 생태도랑 등을 갖췄습니다. 또 누구나 수변을 걸으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생태탐방로와 자연관찰교량인 성성물빛누리교 등 휴식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시는 당초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6등급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물순환시설을 설치하고 인공습지 조성 및 마름 제거 등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3등급에 가까운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발견된 금개구리 등 희귀 동식물들도 다수 서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성호수공원이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서 살아있는 자연 탐방을 하는 생태학습장이자 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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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안전지대이다. 일터가 행복한 일자리 중심 기업이 신바람 나는 학력 선진 의료 선진 어르신이 행복한 청년이 당당한 미래 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교통약자 차별 없는 교육 평등의 아동학대 청정 평화도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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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행복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나는 천안시민입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3월 제21회 유관순상에 이름을 올린 대한적십자봉사회 충남협의회 박말순 부회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적십자봉사회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봉사가 좀 떠오르는데요. 부회장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적십자는 재난시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제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제일 늦게까지 급식봉사 또 이재민들을 위해서 심리상담 등 재난구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들에게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물품지역 말벗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화라든지 헌혈봉사, 지역축제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주는 적십자 봉사원님들, 이들을 우리는 노란조끼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네. 보통 적십자는 적십자 하면 헌혈을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봉사는 적십자의 목표인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제21회 유관순상을 수상하셨는데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늦었지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큰 주인공이 된 것처럼 너무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저 나름 평생을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될 수 있어서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생기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더 열심히 지역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에게는 이 자리를 빌어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솔직히 봉사하면 남에게 좀 보여주기식 아니면 잠깐 하다가 그만두는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30년이 넘도록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오시는 부회장님만의 좀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 저만의 특별한 강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봉사의 즐거움과 기쁨이 지금의 저를 이끌어준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미아간 도움으로 많은 분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고 오히려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부회장님에게 봉사란 어떤 의미인가요? 적십자 봉사원으로 활동한 지가 올해로 한 35년이 되었거든요. 이 많은 세월을 한마디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봉사는 또 다른 삶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은 제가 봉사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인연들과 또 후원자들, 수혜자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봉사는 이제 제가 살아가는 이유, 행복 그 자체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시면서 에피소드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건가요? 네, 30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다양한 일이 있었지만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일이 있어요. IMF가 터지고 1998년도에 어느 때처럼 마찬가지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농장에 일손이 부족하여 주인들이 급식소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천받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중 매일 식사를 하러 오시던 노숙자 한 분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바로 농장에 취업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동안 소식도 없고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급식소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나 혹시 농장 일을 그만두셨나 걱정도 했는데 여쭤봤더니 후원을 하시겠다고 찾아온 거였어요. 여기서 본인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 약 2년 동안 매월 5만 원씩 소중한 돈을 후원해 주셨거든요. 어찌 보면 적은 금액일 수 있었지만 그분은 나눔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었어요. 네, 네, 이렇게 선순환되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 좀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007년도에 지금은 천안 적십자 봉사관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그때 가장 신경 쓰며 건축한 부분이 무료급식소였었거든요. 직접 무료급식소가 약 2배 정도 설계하여 많은 사람들이 편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었습니다. 그게 벌써 15년이 되었어요. 근데 현재 저희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신 분들이 하루 약 100명에서 120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초과됐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며 목표지만 기금 마련을 하여 약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무료급식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편히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게 계획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를 실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적십자의 비는 연중으로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관심과 성원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부회장님의 봉사의 손길이 앞으로 더 많은 곳에 닿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상 회복의 상징이 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지난 시간들을 견뎌온 사람들에게 작은 보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다가오는 온전한 일상에 기대되는 봄입니다. 가족들,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